제5장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우리의 현재의 삶을 통하여 순전한 기쁨의 빛을 맛보기란 마치 진귀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것 같아서 좀처럼 경험하기 힘들고 금방 지나쳐 버리곤 한다. 봄의 첫 새소리를 듣거나 사랑하는 이와 팔짱을 끼고 걸으며 완벽하리만큼 아름다운 노을 지는 석양을 감상하거나 또는 크리스마스 아침에 아이들을 지켜보는 일들이다. 마지막 때의 삶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문제들로 온통 뒤덮여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날들이 너무도 잦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때로는 축하 행사하는 일도 다만 또 다른 주의를 잘 넘겨보기 위한 뜻에서 하기도 한다. 마음 편한 시간이 드물며 기쁨을 찾기가 힘들다. 왜 그럴까? 그것은 마치 산고를 치르는 여인과 같다고나 할까? 지금 시간은 장엄한 밀레니엄을 태동하기 위한 산고를 치르며 신음하고 있는 때인 것이다.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나니 로마서 8장 19절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로마서 8장 22절 시간은 불쾌한 공사 감독과 같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사는 것은 실증나는 일이다. 산더미같이 압박해오는 두려움으로 인해 술과 마약으로 그들의 인생을 흐려지게 하는 일은 별로 이상한 일도 못된다. 각성제로 잠에서 깨고 신경안정제로 낮엔 들떠서 돌아다니며 밤에는 수면제를 먹고 잠에 떨어지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너무 고된 나머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 20세기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일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빈번히 이런저런 불행으로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끝이 난다. 속임수 같은 행복은 흥황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행복은 붙잡지 못하도록 피해가곤 한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반대이다. 행복은 그들을 쫓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행복이 승리를 거둘 것인 바 이는 천국의 충견들이 지옥의 사냥개들보다 더 빨리 달리기 때문이다. 밀레니엄의 따뜻한 산들 바람이 지구를 가득 채우려 하고 있다. 이 얼마나 좋은 날인가. 사탄은 에덴을 더럽히고 잠깐 동안 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얻어냈다. 그 이후로부터 인류는 악한 세상에서 고통당해왔던 것이다. 우리는 이 인생이 겪어야 하는 고통에 친숙한 까닭에 이 모든 기쁨의 변화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느끼게 될 그 상쾌함을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것이다. 사단의 사악함이 조만간 끝나는 순간에 웃음과 기쁜 기쁨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슬픔 대신에 아름다움, 눈부신 석양빛이 이러한 비밀을 우리 귀에 속삭여주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괴로움들이 이제는 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가장 유쾌한 순간조차도 무언가 불안을 느껴왔었다. 뭐라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에 항상 빠져있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안식이며 천국의 기쁨이 펼쳐지는 그 순간은 거의 완벽한 환희가 넘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독자들이여 내 말의 의미를 알겠는가?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미완성의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삶에 충만한 스펙트럼을 가져오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분은 곧 오실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는 긴장과 걱정들에 쌓여 살아오고 있으며 사탄이 참패할 때까지는 그런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사탄은 걱정, 죄, 고독, 두려움, 질투, 신경질, 절망, 고통,
실망, 슬픔, 그리고 미움의 아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괴적인 능력들은 조만간 망각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의 빗자루가 그것들을 지옥 속으로 쓸어 넣을 것이다. 그것들을 만들어낸 장본인과 함께 말이다. 여러분은 그러한 변화를 참아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외상값 수공원들을 그리워할 것인가? 흉보만 전해낸 방송국으로부터 매 시간 흘러나오는 보도는 어떤가? 암의 고통은? 외과 의사의 수술 칼은? 피로 물든 전쟁은 어떤가? 또한 여러분은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들이나 병이나 비만, 그리고 장례식을 그리워할 것인가? 우리는 익숙해져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이지만 우리는 잘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제도판 위에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설계하신 새 나라, 새 세상에서 천년 동안 살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 끈기 있게 견디라. 우리는 거의 다 해내었다. 비틀거리지 말자. 지금 우리는 진절머리 나는 6천년간의 전투로부터 빠져나와 눈부신 밀레니엄의 세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은 이제 곧 끝날 것이다. 밀레니엄의 현실이 여러분 속에서 장렬한 나머지 지금의 염려들이 상대적으로 희미해지고 또한 실망이 또다시 뿌리박지 않기를 기도한다. 오직 진리의 하나님만이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완벽한 에덴의 부활에 가까이 와 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은 격심한 아마겟돈 전쟁에 이어 바로 시작될 것이다. 우리 편이 이기도록 정해진 것을 알고서 전쟁에서 이기는 편에 서 있으니 그 얼마나 좋은가. 믿는 각 사람은 아마겟돈에서 승리함으로써 차지할 몫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년 동안에 걸쳐 이 우주적 승리로부터 오는 충분한 성과를 거둬들이게 될 것이다. 최후의 심판날의 폭탄이 지구에 떨어질 때 이 시대의 위에는 커튼이 내려질 것이다. 천년 시대의 삶을 나타내는 홀마크는 시들지 않는 웃음, 완전한 만족, 새 창조의 목표, 상쾌함, 의, 평강, 넘치는 황홀, 그리고 터질 것 같은 기쁨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경고할 것이 있다. 천년간의 삶의 순수하고 색다른 특성은 취급주의라는 꼬리표로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써 밀레니엄을 빛내주고 동력을 공급하며 또한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보다 그분이 주시는 혜택들을 더 바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